안녕하십니까. 김종현 변호사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 조합 설립 이전에 지자체가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고시를 하고 또 정비구역 내에 있는 주택 소유자들이 장차 설립될 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것이므로 누가 조합원이 되는지가 정비구역 지정 당시부터 이미 확정이 됩니다. 정비구역 내에 조합원이 되기 싫은 소유자들은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나중에 조합에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고 청산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구역만 지정되면 조합원이 될수 있는 자가 확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의 전 단계인 추진위원회를 법정 단체로 규율하는 것이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구역 내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자체의 승인을 받으면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임원의 명단과 운영 규정 등을 제출해서 지자체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경우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이 공공성을 갖고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택 조합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지가 않고 주택법은 지역주택 조합의 설립 및 인가 이후의 단계에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택법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조합원의 모집 신고와 공개 모집, 또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 조합에 대한 관리 감독 등 조합 설립 인가를 전제로 한 조합의 행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을 쓰고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단체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 단체는 민법상의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을 뿐이지 주택법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조합 설립 전에 추진위원회가 행한 각종 법률 행위가 향후에 설립되는 조합에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가 한 계약과 업무가 모두 조합에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이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 주택법에 의해서 설립되고 인가받은 조합과 그전 준비 단계에서의 추진위원회는 그 인적 구성과 조직 형태 등 법적 성격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서 추진위원회를 조합과 별개의 단체로 보아야 하고,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에 따른 권리 의무가 조합에 승계되기 위해서는 조합총회에서의 추인 결의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추진위원회와 토지매매계약, 조합가입계약, 용역계약, 공사계약 등 각종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 총회를 열어서 그 추진위원회가 한 기존 계약에 대해서 추인을 하지 않는 한은 조합에게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나중에 조합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추후에 설립될 조합에도 권리 의무 관계가 그대로 승계될 수 있도록 계약 당시부터 안전장치를 잘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